수아, 너 진짜 몰랐어? 주경이랑 너 베프잖아. 베프는 무슨. 와, 여신인 척하면서 그럼 우리한테 모델까지 한 거야? 그니까. 이 수아랑 어떻게 사귄 거래? 야, 당연히 센 걸 모르고 만났겠지. 야, 내기 콜? 야, 니네 말 조심해라. 얘들아, 조회하자. 아, 오늘도 주경이가 결석이다. 쌤, 근데 우리 학교 모델 다시 뽑아요? 애들 다 난리던데. 맞아요. 주경이가 무슨 세봉구 대표 얼굴이냐고요. 맞아. 그치? 그래서 복도에 주경이 포스터도 다 대버렸어? 주경이가 왜 학교에 안 왔는지, 지금 심정이 어떨지 모두 알지? 근데 주경이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. 너희들한테 정말 실망스럽다. 그리고 무섭다. 어떻게 같은 반 친구가 고통받는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웃고 떠들고. 주경이가 당한 고통이 너희들한테는 그냥 그런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 거야. 아, 미안. 너희 뭔 일 있었어? 어? 아니, 왜? 아니야, 그냥. 아, 대수배 주경이 영상 지워졌더라. 그래? 잘 됐네. 가자. 어떻게 그러고 올 생각을 했네? 뭐라고? 전교생 보는 앞에서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관심 받고 싶었어? 이수호가 옆에 있어주니까 뭐 없던 용기라도 생겼나 보네. 야, 강수지! 너 진짜? 수아야. 강수진, 너 진짜 최악이다. 주경이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? 너 말 다 했어? 내가 얘한테 왜 빌어야 하는데? 대수배 주경이 영상이랑 사진 퍼뜨리고 너잖아! 내가 말려? 임주경, 네가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지? 무너진 건 너야. 나도 이해해보려고 했어. 너 이소 좋아해서 질투나서 홧김에 그런 건가? 그럼 적어도 지금은 후회하고 있겠지. 주경이 학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, 걱정하고 있을 거야, 그렇게 생각했어. 그래서 네가 주경이한테 먼저 사과하길 기다렸다고. 근데 너 이런 애였어? 어, 이런 애였더라고 내가. 나랑 친구 안 해줄까 봐 말 못했어. 야, 임주경, 너 도대체 날 뭘로 본 거냐? 날 베프로 생각하긴 한 거야? 그래서 더 말 못했지. 근데 수진이한테 말한 거잖아. 씨,
걔한테만 말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말 안 해주고 내가 네 생얼 보면 친구 안 해줄 줄 알았다고? 내가 아무리 생각 없어 보여도 그렇지 어떻게 날 그런 애로 볼 수가 있냐? 수아야 내가 미안해. 내가 네 남친 만들어준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수랑 사귀는 것도 말 안 해주고 베프가 돼서 네 남친을 대수부로 알아야 되냐고. 내가 미안해 수아야. 뭐가 걔 그렇게 만들었을까?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되길 선택한 거지.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. 강수진이 우리 손 놓은 거야. 걔한테 너랑 난 겨우 이 정도였던 거라고. 어디 얼굴 좀 제대로 보자. 도대체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철통보안을. 피부 관리하면 더 이쁘겠네. 피부과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물도 많이 마시고 비타민도 먹고 그럼 돼. 걱정하지 마. 그리고 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줘야 된다. 이수호랑 언제부터 사귀었어? 누가 먼저 고백했어? 잘해줘? 이수호 그 소시오패스 같은 놈이 막 성깔 부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? 성깔 안 부려. 뭘 잘했다고 웃어. 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줘야 돼. 다. 오늘 밤샐 줄 알아. 알았어? 야, 와. 주경아, 너 대숲 봤어? 대숲? 쟤 저것도 안 봤어? 수백기가 지금 올라왔는데 다 자기 얼굴. 여자 화장실에서 들은 썰푼다. 2학년 5반 강수진 완전 핵소름. 임주경 영상이랑 사진 제보한 거 강수진이라고 함. 둘이 베프였는데 이수호랑 임주경이랑 사귀니까 질투 폭발해서 친구 배신함. 지어낸 거 아니고 다른 친구가 강수진한테 지랄하는 거 직접 목격함. 드라마 속 악녀지질 않음.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완전 국민 배신녀 등급. 대박. 진짜 너무한다. 야, 그래 그래 그 친구 같아 진짜. 남자 때문에 친구를 배신해? 진짜 별로다. 저렇게 안 봤는데. 야, 너 임주경 좀 불쌍하지 않냐? 그냥 그러게. 그럼 그때 이수호 임주경 사진도 몰래 찍은 거? 스토커니? 야, 열나 무섭다. 강수진 이제 학교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냐. 아, 뭐 사실상은 힘들지. 임주경, 네가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지. 무너진 건 너야. 진짜 스토커야. 어디가? 너야말로 외도망쳐. 너는 여전히 나한테 할 말 없어? 조금도 안 미안해? 어, 안 미안해. 그래도 나 너랑 이렇게 되는 거 싫어.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 내밀어 보려고.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. 수진아, 우리 이러지 말자. 어? 내가 네 손을 잡을 것 같아? 너랑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냐고! 주경이라고? 만나서 반가워.